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50강이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차근차근 오셨다고 하시면 전기기사를 넘어서 무엇이든 할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학을 초압축해서 만든 강의라서 버거운 느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버거우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10년에 걸쳐서 배우는 것을 한 강의, 전투수학 강의에 넣었으니까요. 그래도 지치지 않고 오셔가지고 매우 존경스럽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0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심화 49단원보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했던 라플라스 강의를 전부 듣고 오셔야 돼요. 전부 듣고 오셔가지고 기초, 심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주세요. 한번 훑고 문제를 바로 푸는 강의입니다. 라플라스 미적분은 만약에 미적분의 꼴을 라플라스 한다, 그러면 S를 곱하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S를 곱하고요. 적분은 S분의 1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적분 꼴이 라플라스 안에 있다, 그러면은 S분의 1을 해줘야 된다. 이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정리해볼게요. FT, 미분한 거를 라플라스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라플라스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FT를 라플라스 하면은 FS라고 가정하고 갑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미분꼴이 하나 플러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FS를 써주고, 여기다가 S를 곱해요. 그 다음에 FT에 0을 대입해 줍니다. 이게 라플라스 미분입니다. 라플라스 미분. 미분꼴을 라플라스 하면은 FT를 라플라스 변환해 준 다음에 S를 곱해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함수 FT에 0을 대입해서 빼줍니다. 이거는 라플라스 한 거, 이거는 라플라스 안한 원래의 함수, 원래 함수. 타임 도메인, 시간으로 이루어진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개 있는 거를 잊지 마세요. yt를 미분했다고 해볼게요. yt를 미분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라플라스 하면은 s를 곱해주고 yt를 미분하면 대문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어요. yt를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대문자로 바뀌고 s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분이 있으니까 앞에 s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소문자 y 0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라플라스의 미분입니다. 라플라스의 미분. 미분꼴을 라플라스 하면은 라플라스 변환해준 거에 s 곱해주고 라플라스 안한 거에 0 대입해서 빼준다. 이 가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값은 라플라스 안한 값인데, 원래 라플라스 안한 건데, 라플라스 변환 안한 FT에 0 대입이라고 써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생략 가능을 꼭 써주세요. 생략 가능. 언제 생략 가능한지 제가 실제 문제를 풀면서 해드릴 거예요. 미분은 이렇고요. 어떤 거에 라플라스? 만약에 XT, 이거를 미분한 거 다른 표현도 있죠? 어떤 거 있죠? d, dt, x, t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써줘도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이거는 s 라플라스 한값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x, 0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라플라스 안한 거에 0을 대입해 준 다음에 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적분은 s분의 1로 바뀝니다. 적분은 s분의 1. 이거는 뒤에 초기값이 안 붙어요. 이건 초기값이거든요. 초기값. 왜 초기값이냐? 0을 대입한 게 초기값이에요. 0을 대입한 게 초기값이다. 이것은 수학이 아니고 전기전자공학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전기. 그래서 적분은 s분의 1이다. 그래서 라플라스 0부터 t, fx, dx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치하면은 적분은 s분의 1로 바뀌고요. fs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거 그냥 라플라스 변환해주고 이거는 s분의 1로 바뀐다. 이게 적분입니다. 적분은 좀더 심플하죠? 그래서 적분은 s분의 1로 바뀐다. 미분은 s로 바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으로 바로 넘어오자면은 지금 미분한 값이 fs가 라플라스 변환한 다음에 s로 곱해졌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뒷부분에 초기값을 빼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 실미분 정리나 라플라스 미분하고 같습니다. FT를
미분했어요. 미분을 했는데 미분을 하면은 이거는 미분한 것을 라플라스 하면은 S 해주고 FS 여기까지만 써도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은 어떤 것은 초기값을 빼줘야 되는 형태도 있어요. 원래 함수에서 0 대입한 거를 빼준다. 이거는 함수의 성질에서 배웠죠? 함수값. 저희 옛날에 함수값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F3이라고 하면은 FX라는 함수에 3을 대입해라 라는 뜻이었잖아요. 여기에는 0을 대입해라. 0을 대입하는 것은 초기값이다. 초기값을 빼줘라. 미분은 초기값을 빼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거는 또 생략도 가능합니다.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생략 가능. 그거는 문제 풀면 좀 이해 오실 거예요. 아 이런 거는 생략하는 거구나 느낌 오실 겁니다. 그래서 초기값 정리를 하자면은 초기값 정리는 이거 둘 다 FT를 기준이에요. FT 원래 함수 원래 함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초기라고 하면은 제일 처음 0 최종값이라고 하면은 무한대로 쭉쭉쭉쭉 가면은 마지막이잖아요. 이걸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준치가 초기는 0 최종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limit FT를 기준으로 T가 0 이거는 초기값 정리입니다. 초기값 정리는 어떻게 되냐 limit S가 무한대요. 여기는 0이면 여기는 S가 무한대 그리고 SFS로 바꿔줄 수 있다 라는 게 초기값 정리입니다. F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FS죠. 근데 이거를 극한을 다르게 해주면은 여기 S가 곱해진다는 게 초기값 정리입니다. 또 limit T가 무한대 이러면 최종값 정리죠. 최종값이 있는데 이거는 뭘로 바꿔줄 수 있느냐 S를 0 그리고 SFS로 바꿔줄 수 있다. 이것이 최종값 정리입니다. 초기값 T는 0으로 간다. 초기 T가 무한대로 간다. 최종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개념 설명 됐고요. 이제 복속 추이 정리. 라플라스 한 값이 만약에 라플라스 한 값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FS FT를 라플라스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FS 플러스 A로 원래 있던 함수에 다른 걸 곱해줘요. 뭘 곱해주느냐 E-AT FT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해 주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오는 대신에 여기에 플러스 A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A를 넣어주면은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됩니다. 평행이동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요 이 플러스 AT FT를 라플라스 변환해 주면요 라플라스 변환해 주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S-A예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오면 여긴 마이너스가 온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심하다는 내용이죠. 49단원에서 10번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이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에 E-T sin ET라고 하면은 이걸 라플라스 변환 해주면은 sin ET를 먼저 라플라스 변환을 해줘요. 그러면은 S제곱 플러스 E제곱 그 다음에 SS 두 개 있으니까 E가 오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S 대신에 뭐 넣어주냐 S 대신에 S 플러스 1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값 S 플러스 1 제곱 E제곱 E가 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는 순간 평행이동을 하는 겁니다. 평행이동 이거 어려우니까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문제를 만들어가지고요. E-3t 그런 다음에 t제곱을 해볼게요. t제곱 이거를 라플라스 해봅시다. 라플라스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대로 해줍니다. 이거를 처음엔 무시해요. 그러면 t제곱을 라플라스 변환해주면은 s3승 2팩토리알이죠? 2팩토리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칭이동을 해줘야 돼요. s 대신에 s 플러스 3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S 플러스 3 3제곱 2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2팩토리얼은 2로 정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이걸 라플라스 해주고 이만큼 대칭이동을 해줘요. 반대로 S 플러스 3 여기가 마이너스 5였다면 여긴 플러스 5가 되겠죠.
라플라스 이 OT 그런 다음에 코사인 ET로 해볼까요?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 해주면 코사인 ET부터 라플라스 변환 해줍니다. S제곱 플러스 2제곱 그 다음에 CS S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S 써주고요. 여기에 대칭이동 어떻게 해야 되죠? S 대신에 S-5를 넣어줘야 되죠? 여기가 플러스 5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S 대신에 S-5를 넣어주는 거예요. S 대신에 S-5를 넣어주면은 S-5제곱 2제곱 S가 되겠네요. S 대신에 S-5니까 S-5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복소추이 정리입니다. 라플라스 한 값을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하느냐. 이게 복소추이 정리. 라플라스 변환한 뒤에 평행이동이다.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 대문자 있죠? 라플라스 변환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S 대신에 S 플러스 A, S 대신에 S 마이너스 A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실제 문제 풀어볼게요. 개념 설명은 이 정도로 끝냈고요. 오케이, FT의 최종값이라고 하면은 FT의 최종값은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이거는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고 SFS FT라는 값이 여기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풀 수가 없고요. 이걸로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FS는 저희가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FS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고 S 곱하기 FS 넣어주면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거를 약분해 봅시다. 약분 하면은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고 5S 플러스 3 S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거를 0으로 보내면 이거 0 되죠. 결국 3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답은 3번. 2번 풀어볼게요. 최종값 FT의 최종값은 FT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최종값이니까요. 이거는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는 거 SFS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FS밖에 몰라요. FT는 모르니까 이 공식을 쓰지 않아요. 어차피 이게 같잖아요. 이거랑 그러니까 이걸로 풀어봅시다. FS를 넣어줄게요. 리미트 S를 0으로 S 곱하기 FS 그대로 넣어줍니다. 여기 있죠? 3S 플러스 10 S 3제곱 2S 제곱 5S 그러면 이거를 분모를 정리를 해주면은 S를 0으로 3S 플러스 10 곱하기 S를 여기 뒤에 써볼게요. 그러면 S로 묶어주면은 S 제곱 2S 5가 되는데 SS 약분되죠? 약분되고 S를 0을 다 넣어줘요. 그러면은 0 넣어주면은 이거 0되고 5분의 10만 남네요. 그러면은 2가 되겠죠. 답은 3번. 3번 뭘 물어보고 있죠? 전달함수를 물어보고 있죠? 전달함수는 GS라고 씁니다. S라고 들어간 것부터가 뭔가 라플라스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라플라스 변환한 값은 S가 들어가거든요. 라플라스 변환한 값은 S가 들어가니까 아 이거 라플라스 한 값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입력분의 출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공학 수학에서는 입력을 거의 X로 많이 써요. 그리고 출력은 Y로 많이 씁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쓰면은 input output이라고 해가지고 input xi, output xo 뭐 이런 식으로도 쓰는데 저희는 이렇게만 우선 알아둘게요. 입력은 x, 출력은 y구나. 저희가 옛날에 함수에서 배웠죠? 만약에 y라고 하면은 e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x에다 3을 넣으면은 뭐냐? 3이 6, y는 9다. 이런 식으로 3을 입력하면 출력이 9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했었잖아요. 함수, 만약에 함수라는 박스가 있으면은 입력을 넣어주면 출력이 뭐가 나올까? 이게 함수인데요. 그래서 X가 입력이고 Y가 출력입니다. 이것만 알고 이제 라플라스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나와있네요. 원래 이렇게 안 알려줘요. XT를 입력,
YT를 출력이라고 할 때 이 개의 전달함수는 뭘 구하는 것이냐? GS를 구하는 건데요. 이거는 XS, YS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다 라플라스 해준 다음에 이 꼴로 정리를 하면 나옵니다. 해볼게요. DYT, DT. 지금 모두 소문자 T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문자 T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대문자 T가 되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대문자 T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라플라스 해줍니다. 모든 항을 라플라스 해줘요. 모든 항을. 그러면은 미분을 하면은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S를 곱해주고 라플라스 해주고 그 다음에 초기값 원래 있던 함수에서 0 대입한 걸 빼줘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생략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할 때는 생략을 해주세요. 생략할게요. YT를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대문자 YS죠. 여기다 S 곱해주면은 이거를 라플라스 한 겁니다. 미분이잖아요. 미분이 있으니까 미분은 S를 곱해준다. 그리고 이거를 Y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YS 라플라스 해주면 대문자가 돼요. 그리고 T는 S로 변하고요. 여기가 문제죠. 여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시간추이 정리입니다. 시간추이 정리. 시간추이 정리. 시간추이 정리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시간추이 정리라고 하면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추이. 그런데 아까 전에 봤을 때는 X, T 마이너스 대문자 T였잖아요. 이걸 좀 더 심플하게 바꿔보겠습니다. X, T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봅시다.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은 라플라스 이렇게 해주면은 시간추이 정리하고 좀 달라요. 왜냐면은 시간추이 정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꼴이에요. T-3이 있다면은 U, T-3이 있어야지 시간추이 정리를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은 저희가 말했잖아요. 유닛스텝 펑션 단위 계단 함수인데 이거는 1처럼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1. 여기서도 1이라고 비슷하게 봐주세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 이게 맞지만 이것도 맞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추이 정리를 하면은 라플라스 변환을 해줘요. T-3이 없다고 생각하고 라플라스 변환을 해줘요. 그러면 XT예요. 이걸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요. X 대문자 쓰고 S잖아요. 여기다가 E-3S만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S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그대로 -3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시간추이 정리를 쓴 겁니다. X로 이루어진 함수인데 T 플러스 3이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X, S로 해주고 E-3S가 아니고 E 플러스 3S예요.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도 플러스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결과값은 이렇고요. 라플라스 X, T-T 저희가 원래 했던 거죠.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은 대문자 X, S 해준 다음에 E-TS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게 라플라스 해준 값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 이걸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은 시간추이 정리를 써가지고 X, S, 그런 다음에 E-TS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 E-TS를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주고 우리는 이 GS의 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GS의 꼴. GS. 대문자 X, S분의 Y, S니까 이거를 Y, S는 다 모으고 X, S는 다 모으고 그런 다음에 나눠주면 되겠죠? 방금 한 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놓고 정리해봅시다. Y, S로 묶어볼게요. Y, S는 지금 이거 정리하는 겁니다. Y, S로 묶으면은 S 플러스 1이 되죠? 그리고 X, S, E 마이너스 T, S 양변에 X, S로 나눠봅시다. 이걸로 나누면은 여기는 E-TS만 남고 그리고 여기는 XS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S분의 1로 나눠줍니다. 왜 이런 짓을 하죠? 나눠주면 열로 가니까. 그리고 이 꼴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변을 S 플러스 1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XS, YS만 남고 S 플러스 1, E-TS가 되겠네요. 그래서 GS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양 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ST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자리는 바뀌어도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좀 어려웠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4번도 사실은 좀 까다로워 보이지만은 하면 돼요. 하면 돼요가 좀 웃기긴 한데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잘 적용하면은 풀 수 있습니다. 여기는 친절하게 알려줬네요. 여기 대문자를 0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은 소문자가 된다. 이거는 알고 갑시다.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면 분수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미분방정식으로 표기해라. 그러면은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분수꼴 없애줍시다. 양변에 EIS를 곱하면요. 곱하는 거니까 분자로 가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분모에서 없애줄 거예요. 그러면은 양변에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1이 1을 곱해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EIS가 되고 여기는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1 EOS가 되겠네요. 이제 이거를 또 정리해 봅시다. 0 라플라스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전개를 해야 돼요. S제곱 양변에 다 곱해줘야 되죠. 분배 법칙 EOS 더하기 3S EOS 더하기 EOS EIS가 되겠네요. 이제 예전에 했던 거 미분 적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S를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할 건데 라플라스 다시 라플라스 역변환 할 건데요. S를 곱한 거는 미분. S분의 1은 적분입니다. 여기 S가 두 번 곱해져 있네요.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거예요. DT 제곱이라고 써주고 대문자를 라플라스 역변환 해주면은 소문자로 해주죠. 그런 다음에 T 플러스 3 S네요. 그러면 미분으로 바꿔줘야 되죠. EOT 여기는 S가 안 곱해져 있으니까 EOT 여기는 EIT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답은요? 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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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 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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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 그런 다음에 두 번 미분 3 곱하기 한 번 미분 답은 2번이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건 사실 미분이나 라플라스보다는 식 정리에 가깝죠?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5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음 방정식에서 X3S, X1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대문자, 대문자. 아, 이거는 라플라스 변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라플라스 변환해 준 다음에 정리하면 되겠다 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X2, T, D, DT, X1, T네요. 이거 라플라스 변환해 줍시다. 라플라스 변환해 주면은 이거는 X2, S가 되겠죠? 대문자로 되는 거예요. 여기 미분이네요. S 곱해주고 X1, S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원래 있던 함수에 0을 대입해서 빼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미분 방정식으로 여기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초기값은 0이라고 가정을 해요. 초기값은 0. 초기값은 0. 그래서 막 이렇게 0을 넣으면은 이거는 이거의 값은 0이라서 무시를 해줍니다. 초기값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거를 뭔가 빼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여기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시해주고요. 여기 부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무시하는 건요. 여기서 무시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분 방정식. 전달함수 구할 때 그래요. 전달함수. 이 꼴이 미분 방정식이에요. 미분 방정식. 미분 있고 적분 있고 다음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미분 방정식이라서 초기값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플라스 변화하면 S만 곱해주면 돼요. 미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구했고요. 두 번째 거를 라플라스 변화해 볼게요. 이거요. X3T X2T 적분 3 X3T DT
그리고 E, D, D, T, X2, T, 마이너스 E, X1, T. 이걸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은 전체를 다 라플라스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X3, S가 되겠죠? X2, S가 되겠고요. 3, 적분이네요. S분의 1 곱하기로 묶여져 있고 X3, S가 되겠죠. 그럼 밑에 있는 거는 뭐냐? 미분이네요. S를 곱해줍니다. X2, S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E, X1, S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X1, X3가 되어야 되잖아요. X1분의 X3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X2가 없어요. X2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거 X2를 뭘로 바꿔주라고 했어요? X2를 S 곱하기 X1, S로 바꿔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식을 가져옵니다. 이 식을 가져오면은 그래서 X2를 S, S1, X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차근차근 바꿔주면요. X2가 어디 있죠? 여기 있고요. 여기 있네요. 바꿔주면 X3, S는 X2, S를 이걸로 바꿔주죠. S, X1, S로 바꿔주고 S분의 3, X3, S 여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X2, S를 S 곱하기 X1, S로 바꿔주니까 E, S 써주고 S 곱하기 X1, S 그리고 마이너스 E, X1, S이네요.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이거를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X3하고 X1을 묶어봅시다. X1끼리 X3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X1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X3는 먼저 이거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S, X1, S 그 다음에 이거 써주면은 플러스 2S 제곱 X1, S 마이너스 2, X1, S 그리고 지금 X3, S만 남았네요. 이걸 넘겨봅시다. X3, S 마이너스 S분의 3 X3, S로 되겠죠. 이걸 넘기니까 마이너스 된 거예요. X3로 묶어봅시다. X3로 묶으면은 1-S분의 3 이렇게 되고요. X1, S로 묶어보면은 2S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X1분의 X3잖아요. X1분의 X3예요. 그래서 이거를 X1을 각각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X1분의 X3가 되고요. 이거를 각각에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게 분모로 가겠죠. 2S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2. 한번 답 나왔나 봅시다. 분모가 S-3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 분수를 모든 항에 S를 곱해줍니다. 분모 S-3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그러면 S를 다 곱하면 S 됐고 S-3 여기 마이너스 3 됐고요. S를 곱하면 2S 3제곱 S 제곱 마이너스 2S 답 어이고 또 S로 묶여있네요. 그러면 S로 묶읍시다. 묶으면은 S 마이너스 3, S로 묶으면은 2S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2 2S 제곱 S 마이너스 2 2S 제곱 S 마이너스 2 답은 1번이네요.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까다롭죠? 사실 이거는 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미분이나 유리식이나 등식이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쉬울 수도 있지만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답은 구했네요. 1번이고요. 6번. 6번을 해봅시다. 어우, 꼼수. 눈에 잘 보이네. 6번. 6번 IS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건 라플라스한 값이죠? IS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요. 소문자 IT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IS가 되잖아요. 봐봐요. 여기 IT도 있고 여기 IT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랑 비슷한 문제죠. EIT는 RIT 그리고 LDT분의 DIT
그리고 C분의 I, T, DT 라플라스 변환해줍니다. 그러면은 대문자가 되겠죠. R, IS L, 미분이니까 S를 곱하면 되겠죠. LS, IS 더하기 C분의 적분이네요. 적분은 S분의 1이죠. S분의 1, IS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제 IS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IS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IS로 다 묶어보면은 IS로 묶어봅시다. IS, IS, IS 그러니까 IS로 묶으면은 R, LS 그리고 CS분의 1이 되겠네요. 이거를 정리하면 CS분의 1이니까 그러면 IS로 IS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양변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IS는 R 더하기 LS 더하기 CS분의 1 EIS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근데 이걸 정리를 좀 다르게 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안 해요. 지금 EIS가 옆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옆으로 빼봅시다. 이렇게 정리해서 나왔는데 이걸 또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줍시다. 그러면은 분자에 있는 거니까 EIS를 앞으로 빼고 R 더하기 LS 더하기 CS분의 1 1 IS입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우선 이건 아니에요. 이게 분모꼴에 들어가야 되니까 4번은 아니고요. 지금 1번, 2번, 3번이 다 분모꼴 됐고요. 근데 CS분의 1이 없잖아요. CS분의 1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분모에 이 분수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요? 좀 보기 쉽게 모든 항에 CS를 곱해보세요. 왜냐면은 분모에 분수가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CS를 모든 항에 곱해주면은 RCS가 되겠고요. 여기다 CS를 LS에 곱하니까 LCS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CS분의 1에 CS를 곱하니까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답 나올 것 같은데요. LCS 제곱, LCS 제곱, RCS, RCS 1, 1, CS 답 1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꼴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수학 팁이 나왔죠. 분모의 성질,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하면 그 분수는 똑같은 분수다. 유리식의 성질이고요. 그리고 분모에 분수꼴이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7번. 어우, 어려운 문제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7번을 하면은 라플라스 변환. 라플라스 하는 건데, 어우, 미분이 들어가 있네요. 미분이. 코사인 오메가 t. 이거는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도 알아야 되고,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도 알아야 돼요. 이거를 f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뭐였죠?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코사인 오메가 t를 먼저 라플라스 변환해줘요. s 제곱 오메가 제곱 분의 s가 하나밖에 없죠. s. 그런 다음에 또 s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미분한 거를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s 해주고 마이너스 f0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s 해주고 fs 해줬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f0입니다. 이거는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미분방정식이나 전달함수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FT가 여기서 코사인 오메가 T예요. 그러니까 F0은 코사인 0입니다. 오메가 T에 T에 0을 넣으면 코사인 0이죠. 코사인 0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죠. 코사인 0은 1이에요. 1. 그래서 최종 답은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S제곱이고요. 이거 계산하면은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 이제 마이너스 1까지 정리해줘야 돼요. 왜냐면 보기에 마이너스 1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주죠, 이거? 어떻게 해주냐면 1을 변형을 해줍시다. 1을 어떻게 변형해주냐.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으로 해줍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죠? 왜냐면은 분모 분자 같으면 1이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S제곱 오메가 제곱 그런 다음에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오, 라플라스 변환한 XS의 값은 XS. 이거는 미분 있고 방정식이죠. 하나는 미분 있고 이거는 그대로니까. 이런 걸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초기값을 무시해줘도 됩니다.
이거는 초기값을 해주는 거고요. 초기값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해주면은 S, XS가 되겠네요. 이거는 XS. 1을 라플라스 변환 해주면은 S분의 1이죠.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XS를 구하라고 했어요. X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S로 정리를 해줍니다. S 더하기 1. S분의 1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또 이거를 양변에 나눠주면은 S분의 1, S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S 플러스 1분의 1을 양변에 곱해주면은 이게 날아가잖아요. 여기다 S 플러스 1분의 1만 남고요. S 플러스 1분의 1 약분되고 여기만 남네요. 그러니까 계산해주면은 있을 것 같은데 답은 4번이네요. S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네요. 답 4번. 오, 9번 해봅시다. 9번. 라플라스 문제 맞네요. 정상값. 정상값이라고 하면은 정상. steady state. steady state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무한대값 말하는 거예요. 최종값이죠. 최종값의 다른 말은 정상값입니다. 정상이라고 하면은 정상상태. 이렇게 쭉 가면은 무한대로 가면은 어떤 것이든 큰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가 없는 게 정상상태. 이거는 최종값의 다른 말입니다. 최종값. 그래서 최종값 정리를 써주는데 최종값 정리 뭐였죠? ft를 limit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 그러면 뭐가 되냐면 s를 0으로 보내는 거 sfs. fs를 알려줬네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구하지 말고 이걸로 구하면 됩니다. fs를 넣어줍니다. limit s를 0으로 하고 s 곱하기 fs 5s 플러스 3 s, s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분되고 값 5s 플러스 3 s 플러스 1인데 s에 0 대입해 줍시다. 날라가고 3이죠? 그래서 답은 3번. 지금 최종값 문제 제가 정석대로 풀었거든요. 정석대로 풀었는데 꼼수로 한번 풀어볼게요. 꼼수로 지금 예전에 풀었던 게 1번, 2번이 최종값이네요. 1번, 2번이 최종값이라고 하면은 1번, 2번 최종값. 최종값이라고 하면 뒷부분 봐요. 뒷부분 1, 3. 답 3번. 뒷부분 봐요. 뒷부분 10, 5s. 이거 나눠주면 2죠? s분의 2인데 s 무시해요. 그냥 2. 답 3번. 최종값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세요. 여기 정상값. 최종값이랑 다른 표현이죠? 여기 뒷부분 봐요. 뒷부분 3. 1분의 3. 답 2번.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최종값 문제는 다 이렇게 풀 수 있더라고요. 10번 해보겠습니다. 10번은 초기값 문제네요. 초기값. 초기값은 지금 IS라고 되어 있는데 I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대문자 I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값 정리를 할 때 IT 해주고 limit T를 0이죠. 이건 초기값이니까요. T를 0으로 보내는 게 뭐가 되느냐. limit T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것은 SFIS. 그러면 넣어주면 되죠? S 곱하기 S 곱하기 12 2S S 플러스 6이고 이거를 limit S를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무한대로 보내는 거 오랜만에 하셔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SS 약분되고 그러면 이거는 이것부터 정리해볼게요. 2, 12 약분되니까 1, 6 S 플러스 6분의 6이에요. S 플러스 6분의 6을 S를 무한대로 하면은 limit S를 무한대 6분의 S 플러스 6을 하면 되는데 S를 무한대로 보내요. 그러면 S 플러스 6은 어차피 무한대요. 무한대분의 6 분모가 엄청 커져요. 그러면 이건 0에 가까워지겠죠. 만약에 만분의 1은 작은 수겠지만 1조분의 1은 그냥 엄청나게 작은 수예요. 이건 0이랑 비슷하죠? 답은 4번. 최종값 정리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최종값 정리. 최종값 정리는 우리는 처음에 ft를 limit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라 했어요. 이건 뭐랑 같냐? limit s를 0으로 s 곱해주고 fs. 그래서 여기에 맞는 거 있나 보면 됩니다. s를 0으로 보내고 sfs. 답은 4번이네요. 어우, 드디어 마지막.
이거의 라플라스 변화는 무엇이냐? 이거는 12번은 그거죠. 복소추위 정리입니다. 복소추위 정리. 복소추위 정리 와가지고 아까 전에 보면은 TE-AT네요. 이러면은 라플라스 변화를 해주면은 라플라스 변화를 해주면은 이거를 T를 라플라스 변화를 해주면은 S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S제곱 플러스 1인데 이거를 S 대신에 S 플러스 A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S 플러스 A 제곱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앞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뒤에 쉬운 문제가 많았네요. 와, 이제 전투수학 강의를 끝내니까 감개무량하네요. 이렇게 저랑 많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전기기사 수학 없이 문제 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수학을 알고 하면은 쉽게 풀리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구나. 그래서 수학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강의를 해보자. 저희 아버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쭉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하니까 정말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좋은 강의를 유튜브로 무료로 공개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을 통해서 이렇게 책까지 내고 완강까지 하게 됐는데요. 필요하신 거는 언제든 찾아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이제는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학 마쳤으니까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연구맨이었고요. 정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